2003년 나는 104회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고 피지컬 100 시즌 2에 출연하게 된 김영찬이야. 잘 부탁해. 7살 때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어. 어렸을 땐 취미로 시작했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게 태권이라고 느껴서 지금 태권 전공하고 있고 또 공연팀에서 활동하고 있어. 제 103회 전국체전이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면 이때 당시에 내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였거든.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순위권 아니면 들자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나갔었는데 그리고 운이 좋게 우승하게 돼서 그동안 좀 힘들었던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가 지원을 제안받고 출연하게 되었어. 기대도 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결과는 본편에서 확인해줘. 난 르세라핌 좋아해. 이 영상을 보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국체전을 우승해서 3연패를 달성하는 게 목표야. 그리고 피지컬 100 시즌2를 계기로 해서 태권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알리는 게 또 목표야. 앞으로 전통무예 태권으로 많은 활동을 할 테니까 나랑 태권에 많은 관심 부탁할게. 화이팅!